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호외로 짧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외모는 속일 수 있어도 학력, 경력, 신분, 주역과는 세탁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짧은 강의입니다. 아침에 배달된 시사인 잡지의 제목이 국가는 있었나? 이런 제목입니다. 이 잡지는 나에게 국가가 과연 있었는가 묻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는 과연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한 나라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라고 나라를 맡겼더니 157명의 젊은 생명이 길거리에서 희생되었는데도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처음 이 사진을 보았을 때 나는 호사가들의 가십이라고 생각했고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이 나왔을 때도 나는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저런 옷을 입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사진이 나왔을 때도 나는 역시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색깔만 비슷할 뿐 디자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나왔을 때 한편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주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나왔을 때는 한편에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자꾸 비슷한 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나의 지금까지의 굳건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내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진은 캄보디아인들을 모욕하는 사진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수치스러운 지경으로 빠뜨리는 사진일 뿐입니다. 다른 부인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로 관광을 떠났다는데, 캄보디아의 가장 가난한 현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설정샷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정상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더구나 157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대참사가 일어난 지 2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숙하면서 왜 이런 대참사가 빚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용산경찰서장과 용산 소방서장이 대참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더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묻습니다. 이태원 대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있습니까? 윤석열은 대답해야 합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진이나 찍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김건희는 자신이 타고난 외모를 속이려고 했지만 한국인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를 아직도 미인이라고 추켜 세우는 언론사 종업원들이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학력, 경력을 부풀렸지만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남의 논문을 대부분 표절해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대학과 국민을 속였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위세에 눌린 대학 총장들마저 국회에 나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이 묻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온 국민은 김건희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오드리 헵번처럼 캄보디아 빈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설정샷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운이 좋으면 외모를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학력, 경력, 과거, 더구나 자신이 저지른 죄과는 결코 이런 조잡한 설정샷으로 세탁되지 않는단다. 얘야, 이제 그만해라. 얘들아,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시사인이 묻는 질문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국가는 과연 있었는가? 이제 온 국민이 국가란 무엇이며 정부는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 깊이,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의 잘못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